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년차 이상의 UI 디자이너들이 스스로의 영역을 전문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IT 업계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서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적성이 어느 쪽에 더 잘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차 이상의 디자이너라면 일반적인 디자인의 업무를 넘어서서 점차 팀장이나 리더의 역할을 기대받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 디자이너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사실 UI 디자인도 좀 더 깊게 파고들어가면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은 파고들어갈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5년차 이상의 UI 디자이너들이 선택할 수 있는 2차 전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UI 디자이너. 일단 UI 디자이너가 가장 손쉽게 전직할 수 있는 형태는 웹 디자인을 넘어서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와 국내 IT 업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직군 중 하나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웹 개발자들입니다. 처음부터 개발적인 역량을 갖고 웹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결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HTML과 CSS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 충분해야 하죠. 여기에 다시 Node.js와 NPM을 통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Vue.js, React.js, Angular.js 등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해당 기술의 숙련자를 기준으로 9만 달러에서 약 13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줍니다.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높은 연봉이네요.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모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룰 줄 아는 개발자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에 비해 IT 기술의 발전이나 전파가 늦는 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매우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게 되면 일단 가장 좋은 점은 현재 IT 웹 서비스를 위한 SPA나 PWA,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서버와의 데이터 연결 등 핫한 서비스들의 핵심이 되는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디자인도 잡을 줄 안다면 사실상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을 하고 디자인과 기획까지 도맡아 하는 팀장이나 리더급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디자이너들을 이끌어 나가거나 기획자나 추가적인 개발자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UI 디자이너들이 추구할 수 있는 2차 전직대 중에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의 ES6 문법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전달, 안정적인 데이터 불러오기, 적정 수준의 보안화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발 프레임워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며, Node.js와 NPM의 버전별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죠. HTML과 CSS만 하더라도 머리가 아파서 무리인 분들에게는 사실상 선택하는 게 불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HTML과 CSS를 넘어서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과 기능들을 익힌 후 Vue.js와 같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규격을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본인이 완벽하게 이 길을 가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만으로도 미래의 생존 확률은 확실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와 크로스해킹을 다루는 UI 디자이너.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방식은 웹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단을 다루는 데에 좀 더 집중된 방식이었는데요. 두 번째 방식은 빅데이터와
그로스해킹이라는 개념에 특화된 방식입니다.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는 현재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규격화하며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D3JS 라이브러리나 태블로 등의 서비스를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기업에 필요한 통계와 정보들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 웹 규격으로 옮겨놓는 설계까지 갖고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현재 많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실제 웹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나 그 확장 속에 있어서는 D3나 태블로 같은 서비스들을 따라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다시 처리하고 자동화하여 다른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값을 도출해내는 데이터 과학자들 역시 웹 자체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역으로 UI 설계에 익숙한 디자이너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텐서플로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레벨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마케터들이나 데이터 과학자들 역시도 UI 디자인에 대한 설계나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마케터들과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할을 조금씩 가져오는 형태인 것이죠. 이 방식은 프로그래밍처럼 당장 머리가 아픈 쪽은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설계나 더 최적화된 UI를 찾고 개별 데이터들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주 업무가 될 테니까요. 다만 점차 SEO나 사용성 개선을 위한 테스트들 그리고 쌓인 데이터들에서 유효한 의미나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규격화하거나 기존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요구까지 나중에는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길 역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CUI, 대화형 UI나 AI 서비스 등 엔지니어의 길로 넘어서기에 딱 좋은 길목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I 디자이너로서 남아있게 된다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와 디자인 설계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갖게 됩니다. UI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의미가 있을지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 처음 시작은 상대적으로 더 소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설계를 넘어서서 데이터 기반의 UI 개선과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한 AI 제작 등 고난이도 머신러닝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선까지 파고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생존 확률 역시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개의 2차 전직 방법은 사실 어느 쪽이라도 그리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 확률이나 경쟁력은 확실하게 올라가게 되죠.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은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나 논리적 데이터 기반의 사고 등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남들에 비해 확실하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IT 업계는 타 업계에 비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신규 기술의 습득 요구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I 디자이너 역시 5년차 이후에는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생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 역시도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아예 멈춰버리거나 혹은 기존의 기술에 집착하면서 가격 경쟁만을 고집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물년차로서 하루하루 지내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고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리더로서 어떤 방식으로 미래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분명 또 다른 방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방식이 있다면 꾸준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